서산 지역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18일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농촌 지역이 극심한 일손 부족을 겪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진항 화재 피해 어민들의 지원 강화 등 충남 도의회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살펴봤습니다.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오가는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국도 77호선 안면도에서 대천항 구간 완전 개통을 앞두고 도 지역의 상생 협력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성 지역 특화 작물인 홍산 마늘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잦은 비에도 작황이 양호해 올해 1,000톤가량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서산 지역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 확진자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네, 지난 11일부터 나흘 동안 서산에선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초등학생이 1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1명 등 학생만 10명인데요. 일부 학생은 확진 판정 이전에 학원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확진자 7명이 나온 팔봉중학교는 전교생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이와 함께 확진자가 나온 5개 학교는 현재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서산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관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과 특수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학원과 교습소 역시 18일까지 휴원을 권고했는데요. 불가피하게 학원을 운영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고비를 넘길 때까지 자녀들의 학원 등원을 잠시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위생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일 충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확진자 수는 논산 3명, 서산과 아산 각각 2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 전체의 누적 확진자는 3,66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4일 기준 도내 백신 접종률은 1차 73.9%, 2차 16.4%를 기록했는데요. 대상자 77만 6천여 명 가운데 약 70만 명이 1차 이상 접종을 완료한 겁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은 누적 2,536건이며 신고율은 0.4%입니다. 태안군이 15일부터 지역의 모든 경로당 운영을 재개합니다. 문을 다시 여는 곳은 총 233곳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이용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후 2주 이상 경과한 노인으로 경로당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식사와 음식물 반입은 제한됩니다. 교육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강사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충남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농촌 인력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범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령화로 늘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충남의 경우 한 해 평균 1,000명에 가까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투입됐지만 지난해엔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인력난에 지난해 10만 원 정도였던 일당은 최근 15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농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 충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조승만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불법 체류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 하우스는 화재 및 안전과 재난 위험에 취약하여 더 이상 숙소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인데 농촌 일손 확보를 위해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요? 불법 체류자 없이 영농을 할 수 없는 실정에 불법 체류자 관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박 30여 척을 불태우고 약 170억 원의 피해를 낸 태안 신진항 화재. 사고 발생 70일 만인 지난 8일 침몰 선박이 전부 인양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어민들은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은 어민들이 대체 선박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남도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110억 원 이자 2%를 더해서 예산을 세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현재 피해 어민들께서는 기존 채무가 있어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또 화재 선박을 다시 구입하려면 또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민들은 이자 부담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성된 내포신도시 독립운동가 거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에 역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고 충남 대표인물 선정 과정 조형물의 크기와 배치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리 조성에는 총 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조각작품처럼 예술작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도민의 세금을 낭비한 잘못된 행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사업으로 처음부터 재검토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틀간의 도정 질문을 마친 충남도 의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75건을 심의합니다. 헬로TV 뉴스 한보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오가는 버스가 15일부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첫 차는 가세로 태안 군수와 안면도 주민 등 10여 명을 태우고 태안 안면도 농협 고남 지점에서 출발해 20분 만에 보령 원산도리 선촌항에 도착했습니다. 선촌항에서는 김동일 보령시장과 원산도 주민 등 50여 명이 나와 버스를 맞이했는데요. 이번 버스 운행은 오는 11월 25일 국도 77호선 안면도에서 대천항 구간 완전 개통을 앞두고 두 지역이 맺은 상생협력 1호 사업입니다. 버스는 하루 두 개 구간에서 네 차례 왕복 운행하며 요금은 1,600원입니다. 홍성 홍산마늘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홍산마늘은 생산량이 높고 병해충에 강하며 기존 마늘보다 수확 노동력이 절반 이상 절감돼 재배 농가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재 홍성 지역 256농가 65헥타르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올해 수확량은 900에서 1000톤으로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성군은 높은 기온과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늘 작황이 좋지 않지만 홍산마늘은 비교적 생육이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 특화 작목을 넘어 국내 마늘 재배 80% 이상을 차지 않은 외래종을 홍산마늘로 대체해 나가기로 밝혔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가 청와대를 방문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황군수는 15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비로 삽교역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나는 지역 중 예산군만 유일하게 역사가 없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삽교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지역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삽교역사유치추진위원회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130일 넘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예산지역 사과농가가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전 방제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추진됐는데요. 사과와 배 등 과수농가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문자로 발송된 링크에 접속한 후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태안군이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인 슬로시티에 3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지원만 믿고 무턱대고 도전했으나 예상치 않게 혜택이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부은 사례가 됐다는 것인데요. 태안군의회 전재욱 의원은 14일 오후 관광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전 의원은 2017년 당시 천천히 찬찬히 다시 보는 아름다운 슬로시티를 슬로건으로 시작했지만 자료를 보면 지금은 추진 내역이 활발치 못하다고 그 원인을 물었는데요. 조규호 과장은 2015년, 2016년까지만 해도 슬로시티로 지정되면 7억 원에서 1억 원 정도 농산어촌 개발사업 보조금을 줬다며 거기에 맞춰 사업비를 따기 위한 목적으로 도전했는데 계획과는 다르게 그 부분이 사라져서인지 사업 실적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인 슬로시티로 지정됐을 때는 이미 보조사업이 없어져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 과장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슬로시티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4년간 많은 재원이 투입됐음에도 초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담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증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전 의원은 연구 용역 1,900만 원, 인증 수수료 8,000만 원, 연회비 2,000만 원, 외장 광고물 1,400만 원, 조형물 2,080만 원 등 슬로시티 사업을 위해 무려 3억 1,000만 원이 투입된 사실을 언급한 뒤 애초에 집행부가 슬로시티 인증에만 너무 앞서서 결과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부은 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우리 충남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캠페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모금회는 도내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하고 기탁된 모금액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충남에서 발생한 여름철 화재 10건 중 3건이 전기적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최근 3년 동안 6월과 8월 사이 발생한 화재 1,500여 건 중 30%가량이 전기 화재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8명, 재산 피해는 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인 원인을 보면 전선이 서로 붙어버리는 단락이 41%로 가장 많았고 전선 오염으로 인한 트래킹, 과부하와 과전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전기 제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기 차단기와 분전반 확인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청양 먹거리 직매장이 개장한 지 9달 만에 매출 20억 원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8월에 문을 연 청양 먹거리 매장은 청양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뷔페형 농가 레스토랑과 카페, 소비자 체험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태안군 로컬푸드 협동조합과 연계해 수산물 품목을 확대하고 팸투어 등을 통해 소비자 회원을 확보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버젓이 자국 영토로 표기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이를 규탄하는 뜻에서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순천만 국가정원에 개항했는데요. 한반도 통일을 상징하는 깃발이 대한민국 1호 정원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죠.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계산된 의도에 말려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경중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